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실험은 뭐예요? 또 이렇게 봉투를 받았습니다. 오늘의 실험 굉장히 궁금한데 자 봅시다. 오늘의 주제 칠보습법 효과가 있나? 칠보습법이 뭐죠? 이타이 토너를 7번 레이어링해서 바르는 거예요. 저는 항상 뭐 스킨 바르고 그다음에 앰플 바르고 세럼 바르고 크림 이렇게 바르거든요. 아 이거는 실험을 해봤자 저의 루틴이 맞는 것 같은데 저의 루틴이 더 보습이 좋을 것 같은데. 오케이 좋아요. 그럼 오늘은 이 칠보습법 한번 이 효과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가 맞는 것 같은데. 오늘의 실험 주제는 칠보습법 과연 효과가 있나 없나거든요.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가요? 먼저 수분량을 측정을 한번 해봐야겠고요. 그 다음으로 피부 윤기가 얼마나 도는지 측정을 해봐야겠고 피부 수분이 겉에만 있지 않고 2.5mm까지의 수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장비로 속보습까지 같이 볼게요. 너무 신기하다. 그럼 기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네. 기계 좀 설명 좀 해주세요. 먼저 사용할 기계는 피부의 보습을 알 수 있는 입실론이라는 장비를 사용할 거고요. 이 장비는 피부의 수분량을 화면으로, 그 이미지로 보여주는 장비인데 여기에 초록색 값이 많이 나올수록 피부 수분이 높다고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. 그 다음으로 사용할 장비가 속수분을 볼 수 있는 모이스처미터 디컴팩트 장비를 사용할 건데요. 이거는 피부 2.5mm 깊이의 수분을 알 수 있는 장비고요. 이 스킨글로스미터는 피부 윤기를 알 수 있는 장비예요. 보면은 장비들이 작으면서도 뭔가 되게 좀 있어 보이는데 이거 근데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보면서 유튜버 분들이 사용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. 맞죠? 좀 비슷한 거 맞죠? 유튜버 분들이 피부 수분이나 유분을 측정하는데 컴팩트하게 작은 장비를 많이 사용하기는 하세요. 그런데 저희 장비들은 일단 논문에 기본적으로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들이기도 하고 일단 수천만 원 이상의 고가의 장비를 사용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객관적인 측정을 위해서. 네 이제 그러면 바로 실험 시작해 보실까요? 네. 우선 세안을 먼저 하고 오시죠. 그래요? 꼭 해야 되는 거예요? 네 완전히 맨얼굴로 오시면 돼요. 바를게요. 앰플 바르겠습니다. 세럼 바르겠습니다. 크림입니다. 세럼 한번 해볼게요. 네, 선생님. 결과 나왔나요? 결과 좀 알려주세요. 약간 좀 떨려요. 기존 루틴대로 바르셨을 때가 보습은 더 좋은 효과를 나타냈고요. 하지만 칠보습법도 높은 변화량을 보여줬기 때문에 칠보습법도 보습에는 효과가 확실히 있었다.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. 속보습 그래프를 보시면 칠보습법도 마찬가지로 유사하게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피부 윤기 변화율을 보셔도 기존 루틴이 역시 더 높은 효과를 나타냈지만 칠보습법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존 루틴이 조금 더 보습이나 윤기 개선에 효과가 있고 칠보습법도 그보다는 조금 덜할 순 있지만 어느 정도 개선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칠보습법으로만 보습을 하셔도 괜찮겠다 결론을 내려봅니다. 시험 결과를 들었는데 저는 사실 이 칠보습법을 아까 들었을 때 토너만 사실 이제 7번 바르는 거잖아요. 그래서 토너가 금방 날아가기도 하잖아요. 우리가 바르면 근데 그거를 7번 바르면 그냥 7번 날리는 거 아닌가? 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실험을 하면서도 네 번째까지는 그래도 뭔가 날아가는 느낌이 들었는데 다섯 번째부터 뭔가 더 착착 달라붙는 느낌이 들긴 했어요.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실험 결과가 이렇게 칠보습법도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큰돈 들여서 이렇게 많은 걸 안 사요 해도 이게 토너 하나만으로도 칠보습법으로 보습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. 그렇죠? 네, 그렇죠. 토너만 사용하실 필요는 없지만 토너만으로 칠보습을 하는 경우에도 보습력에는 어쨌든 효과가 있다. 혹시 뭐 긴급한 상황이나 토너밖에 없다 하실 때는 칠보습으로 사용하셔도 보습에는 좋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. 놀러 가거나 할 때 막 화장품 챙기면 그것도 한 번 달이거든요. 그럼 앞으로 어디 다닐 때도 진짜 토너 하나만 들고 다녀도 될 것 같아요. 근데 또 이게 개인차마다 다르고 제품마다 또 다르기 그렇죠. 때문에 저한테 맞는 토너를 찾아서 칠보습법 한번 유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결과 한번 말해볼까요? 네. 결과는 칠보습법도 효과가 있다!